안녕히 얘들아. 안녕. 아이고, 알란. 너는 이제 고등학생이 됐지. 중학교 졸업식이라는 것도 없이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넌 실감이 안날 거야. 그리고 알뜰 너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됐구나. 얘들아, 고등학생이 됐다는 거는 너희들의 앞으로의 진로, 멀리는 취업, 가깝게는 대학의 과, 이런 선택과 한발 가까이 왔다는 뜻이거든. 그런데 너네 엄마 말 들어보니까 알뜰은 아직 그렇지 말이야. 뭔가가 정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고등학교 2학년 정도에서 나는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갈래? 아니면 나는 대학은 안 가고 이러이러한 직업을 가질래? 라고 선택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지. 그렇지. 대부분의 아이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도 어디를 가야 되지, 무슨 과를 가야지 하고 굉장히 늘 망설이곤 해. 우리 때도 그랬어. 남학생들은 어떤지 몰라도 여학생들은 여름, 고3 여름 방학 때 갑자기 많이들 학교에 나와서 미술반 애들한테 그림을 그렸어. 미술대, 미대가려고. 미대 가려고. 그런데 그럴 때 옆에 내 친구 애들은 모두 안경자 넌 좋겠다. 너는 국문과 가잖아. 이러더라고. 왜냐면 나는 중학교 때부터 뭐 문예반이다, 신문반이다 이렇게 들어서 글도 발표하고 이제 그러니까 주위 애들은 너는 글도 쓰고 그러니까 당연히 문예반 뭐 출신이니까 국문과 가겠지. 오히려 그거를 부러워한다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알뜰 난그 말이 참 반갑지가 않았어. 뭐 작가가 되고 시인이 되고 하는 거는 꼭 국문과를 가야만 되는 건 아니고 그렇지. 또 그것보다도 아이들이 너는 문예반이었으니까 국문과 가는 거는 그거는 어쩌면 당연한 코스처럼 생각해 준다는 것 자체가 듣기가 싫었어. 그래서 이제 원서를 살 때쯤 됐을 때, 원서를 써야 될 결방할 때 나는 어디 가려고 했는지 알아? 지금 생각하면 좀 엉뚱해. 법대를 가려고 그랬어. 아니, 왜 맨날 나한테 없이 남대없이. 법대지? 왜냐면 우리는 7남매인데 그중 위에서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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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딸 이런 이제 순서인데 말하자면은 좀 딸로서 뭐 집안에 뭔가 좀뭐 보탬이라기보다 하여튼 좀 그런 의식이 좀 있었나 봐, 내 마음속에. 그래서 법대를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원서까지 샀었다고. 원서 사가지고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걸 보더니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나는 원서는 샀지만 실력 면에서 좀 미타미타 했었거든. 법대라 그러면은 뭐라 그러나 아주 공부 최고로 잘해야지. 공부 잘하는 그럼, 애들만 이제 시험 볼수 있는 데니까. 그럼. 그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걸 날 보시더니 여자는 뭐니 뭐니 해도 사범대학 교사되는 게 제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에는 취업을 생각하신 거지. 그렇지. 그리고 그때만 해도 졸업생이 모두 다 대학까지는 안 왔었어.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이 다 대학 지나간 건 아니었거든. 그리고 또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한국의 경제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럼, 때니까 그럼. 다 취업을 한다는 보장도 보장도 없었어. 없었지. 그런데 우리 아버지 생각에는 약학대학 나와서 약사가 돼가지고 약국을 차린다 최고. 응? 아니면은 이제 뭐 이런 은행에 또는 큰 기업에 이런 직원이 되는 거. 그렇지 않으면 교사 이게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사실 원만했어 취업하는 그 속도나. 그래서 아버지가 강력하게 사범대학을 밀어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사범대학을 어느 과를 지망하지? 그런데 나름 당연히 그래. 그래서 결국은 왜냐면 나는 이과는 아니었거든. 그럼. 그리고 제일 편안하고 만만한 게 아닌 게 아니라 내 친구들만 맞다나 국문까지. 그래서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지나가게 된 거야. 그리고 졸업을 해서 뭐 국립대학은 졸업과 동시에 나라에서 취업이 되니까 어느 학교 뭐 어느 지역 학교 이렇게 다 정해주잖아. 그래서 이제 국어 선생이 됐고 그리고 결혼해서 한 뭐 몇 년 살다가 우리가 브라질로 이민을 갔는데 브라질에 가서도 그 글 쓰는 게 일종의 나의 위안이고 외로움에 대한 또는 한국에 두고 온 친구들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그리움의 표현이기도 하고서 나도 모르게 글을 써서 그거를 발표를 해가지고 그 교포 신문에 그러니까 줄곧 쓰는 일을 계속했다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초창기 이민 생활을 하면서도 글을 썼어. 그러니까 알뜰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할머니는 대학에서 대학에 선택한 내 국문과라고 하는 국어과라고 하는 이 과 이거 여기서 공부한 거 그것이 갖다 준 인연 이걸로 줄곧 그 이후로 계속 글과 관계가 깊은 생활을 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2015년에 할아버지가 그림을 그려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그 그림의 이야기를 거기에 얽혀진 이야기를 내가 쓰게 되고 이제 이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80 가까이 되는 이 생활에 내가 결국은 아버지가 선택해 준 그 사범대학과 거기에 내가 간 국어과 이런 것들의 기초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구나. 그래.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그러니까 알뜰 내가 너한테 뭐 부탁한다 그럴까 하나 하고 싶은 말은 너한테 어떠한 재능이 있는지 네가 특히 좋아하는 게 뭔지 한번 깊이 네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야. 내가 기억한 바로는 넌 어렸을 때부터 뭐 만들기를 좋아했어. 레고 같은 걸로 반지도 만들고 뭐 대단했었어. 난 깜짝 놀랐었거든. 그리고 나무로 뭔가 이렇게 만드는 그런 특별 활동도 한 것 같은데 알뜰 그거 말고 또 더 숨겨져 있는 너한테 그런 재능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한번 네 자신을 잘 관찰해보고 때로는 네 친구들한테 물어봐. 너한테 어떤 특기가 있는지 오히려 친구들이 더 잘 알아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친구들이 야 너는 이러이러니까 넌 여기가 라고 말해줄 수도 있다고. 오늘은 그러니까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할머니는 어떻게 해서 대학을 선택하게 됐는지를 얘기했다. 그래. 다음에 또 딴 얘기 하자. 그래. 자.